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두 페이지 영문법이라는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제가 오랫동안 좀 해오는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1000번 영어라고 거기를 보시면 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은이 소개 여기 보면 있거든요. 뭐 여기 이런 데 보셔서 좀 자세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10년,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20여 년을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뭐 영어를 공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스킬 위주인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모국어와 같은 수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영어를 잘 안다기보다는 영어를 잘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더 많고 그전보다는요. 그럴 필요가 더 많아졌고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영어를 잘하려면요, 모든 생활을 자신을 영어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지금 이게 제 아이패드인데, 일단 본인의 아이패드가 영어로 안돼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영어로 다 바꾸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일본어로 공부도 해봤고, 그다음에 중국어도 지금 하고 있고, 스페니쉬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제가 좀 게을러서인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제가 일본에서 한 1년 살은 적도 있고, 일본어 뭐 2급 수준 이상은 2급 자격도 땄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할때 일본어로 돼 있는 그 시스템을 못 만져요. 그러니까 일본어에 보면 무슨 여기에 러긴이라든지 뭐 사인업, 뭐 사인인 이런 것들을 다 일본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카카오톡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폰을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한인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다이 한국말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짜 각오를 하셨으면은 다 영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음악 분야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구입했던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My products. Here you will find all of your registered IK multimedia products for your Mac, PC, iOS, and Android mobile device. You can download software updates, previous releases, view, download your user manuals and authorization requests, perform license transfers, and download, reactivate your sound libraries. If you need any hardware drivers, please visit driver download section in the user area. 자, 이런 정도의 것은 물론 영어가 아주 기초이신 분들은 지금 무리가 있겠죠. 단어에 있어서. 하지만 이런 것들에 괜히 두려움을 갖지 말자 해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내용적으로 하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기적인 뭐 맥, iOS나 안드로이드 자체를 그 말을 모르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단어 용어가 문제가 안 되면 사실 이 내용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보통 물건을 하나 사면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받죠. 자, 그런 거가 있고요. 자, 이거는 LA 타임즈의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뭐 tracking coronavirus in California 뭐 해서 뭐 죽은 사람 뭐 confirmed cases니까 확진자죠. 이건 deaths니까 죽은 사망자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The coronavirus pandemic이라는 건 이런 대공황, 그 공황을 말하죠. Pandemic has spread rapidly across California. Experts say the true number of people infected is unknown and likely much higher than official tallies. Tally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한 거. 그러니까 수를
부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를 말합니다. 카운팅 하는 거죠. 그다음에 To better understand the spread of virus, the Times is conducting an independent continual survey of dozens of local health agencies across the state. So far today, three of the 61 agencies we are monitoring have reported new numbers. 자, 여러분 어떠세요? 뭐 어려운 사람도 있겠고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주 목적은요. 최종적으로 이 강의의 제 목표되는 학생들은 어떤 분이냐면 단순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 글을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쵸?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가 됐으면 그거를 다시 내가 쓸 때. 그와 같은 내용을 쓸때 거의 비슷한 이런 수준의 영어가 나오기를 원하는. 저는 항상 그게 목표인 걸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문제가 특히 여기에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영어를 읽어내는 그 영어의 수준은 그 박사과정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글을 쓰는 수준은 정말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여기에 초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만도 안 나오는 영어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관심이나 아니면은 공부 방법이 이때까지 해온 거에 잘못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 이렇게 글을 읽었으면은 써진 잘 써진 글을 읽었으면 그거를 그냥 읽고 이해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기억을 해서 내 걸로 내가 나중에 글을 쓸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독해라는 거는 나중에 라이딩을 리딩은 라이딩을 위한 공부예요. 근데 리딩은 리딩으로만 끝낸단 말이죠.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잘 말해준 네이티브 스피커지 말을 잘하는 그거를 그 듣는 걸로 듣고 이해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나중에 프로듀스,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 리스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두 가지를 그두 짝이 잘 움직여질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지금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토플 강의를 한국에서 10년 뭐 여기서도 한 10년 넘게 해오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다 튜터 위주로 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학원 강사로 꽤 했었었습니다. 자 이런 글을 한번 볼까요? About the TOEFL IBT test. Get the advantage of you need to succeed. TOEFL IBT test helps you stand out confidently in English and it comes with a clear advantage. Universities know you are ready to succeed. That's why it's accepted by more than 11,000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in over 150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United States and UK. And all across Europe and Asia. Conveniently offered weekly at authorized test centers near you, the computer delivered TOEFL IBT test, the only test that measures all four academic English skills,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the way they are actually used in a classroom. So your TOEFL scores provide a true reflection of your abilities and show admissions officials you have what it takes to be great. 자, 뭐,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야, 이글도 역시, 뭐, 어떤, 그, 토플이나 GRE의 문제로 나온 그런 내용, 그 자체, 그 시험 내용의 문제들의 문제가, 문장이 아니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토플이 뭐고, 토플이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토플을 하게 되면은, 왜 지금 토플이, 인기가 있는지 전 세계 11,000개 대학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토플이 옛날에 PBT 그다음에 CBT, IBT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그 발전된 과정이 뭐냐면 학생들이 점수는 높은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So your TOEFL score provided true reflection. 그러니까 진정한 너의 of your abilities, 실력을 반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show admissions officers, 그래서 그 입학 사정관들로 하여금 you have what it takes to be great. 그러니까 to be great이라는 건 성공하는 거죠. 입학해서 네가 학업을 하는데 해나가는데 네가 이미 뭘 얼만큼 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입학 사정관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예,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나중에 했으니까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한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기 많은 문법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어나서 오래 살아서 이미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듣는 얘기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그냥 다 알아줬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좀 저학년 때온 학생들이 2, 3년 지나니까 그냥 다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중학교 2학년 이상 때쯤, 소위 puberty, critical age라고 그러죠? 그 이상 나이 때온 사람한테는 그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중에 와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만큼 내가 그 영어에 빠져서 그 영어로 그대로 써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knowledge냐 skill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할 건데, 예,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서도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글을 이렇게 읽었으면 읽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reading은 뭐다? writing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물론 reading 이런 reading은 나중에 어떤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내 제품을 소개하고 뭐 이럴 때 그냥 everyday English가 아니라 내 비즈니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남에게 뭔가를 세일즈를 할 때는 필요한 표현들이에요. 수준이 높은 좀 그런 남들한테 물건을 파는데 초등학생의 표현으로 팔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사실은 이게 written English지만은 굉장히 spoken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쓴단 말이죠. 많이 쓰여져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원 수준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GRE 문제입니다. 요즘에 GRE는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법대도 공부해서 합격을 했었고, 물론 법대를 다닌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한의대로 그냥 돌아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전에는 GMAT라는 걸 공부해서 또 비즈니스 스쿨도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GRE나 GMAT나 LSAT, LSAT죠. 대학원, 법대 가는 것까지. 그런 시험 준비하는 시험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게 제가 그걸 다 준비했었고,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봤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 입학, admission letter까지 받았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니, GRE는 요즘에 이제 뭐 법대에서도 GRE를 인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GMAT 대신에 또 GRE를 더 인정하는 그런 비즈니스 스쿨도 생겼고요. 그래서 GRE가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그러니까 좋아졌다기보다는 유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봅시다. 그럼 Select two answer choices. 이 문제 보면, when used to complete a sentence, fit the meaning of the sentence as a whole and produce completed sentences that are alike in meaning. 그러니까 읽어보고 똑같은 표현이 될수 있는 거를 이제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내는 이런 문제 요령 이런 표현들은 다 쉬운 영어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당연히 쉬운 영어이고 또 하나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 사람은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그냥 여기서 읽으면서 1분 뭐 30초 이상 뭐 이렇게 시간 아니 그냥 30초만이라도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시험을 잘 보는 요령 그런 거에 이제 강의를 할때 나오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넘버원, although it does contain some pioneering ideas, one would hardly characterize the work as blah blah blah. Letter A, orthodox. 정통적인 뭐 이런 얘기죠. Eccentric 하면 아주 그냥 아주 기괴한 이런 식의 original 하면은 원래는 원래이라는 건데 이건 독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독특한 거, 유일한 거. 왜냐하면 오리지널이니까 처음 만든 거잖아요. 원래라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trifling이라는 건 사소하고 하찮은 거죠. conventional 이런 거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이런 얘기죠. innovative, innovation 아시죠? 혁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거를 보면 although it does contain, although가 주인, 아주 주된 말이죠. at the keyword죠.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it does contain some pioneering ideas, one would hardly 부정어입니다. 거의가 안 한다 이거예요. Characterize the work as. Characterize는 특징 짓는 거죠. 그 일을 또는 그 작품을, 그 사람이 한 일을. 어쨌든 그것이 좀 개척자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one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그 작품 또는 그 일을 그렇게 밑줄을 이러고까지 특징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개척적인 거라는 건 아주 새로운 거이긴 하지만,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뭐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C하고 당연히 F밖에 없겠죠. 독창적이고, innovative, 혁신적이고, 그래서 답은 당연히 C하고 F인데. 자, 여기서도 항상 또 오늘 지금 주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끌고 가는 주제가 뭐냐면 Reading은 Writing을 위한 거다. 그 무슨 얘기냐면 Although it does contain some pioneering ideas, one would hardly characterize the work as original or innovative.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항상 우리는 Paraphrase도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걸 Everyday English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eah, I think it has some new ideas in it. 그쵸? 거기에 pioneering idea라는 건 새로운 거예요. It has some new ideas in it, but I don't think it's really like original or innovative. 그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everyday English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렇게도 쓸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고, 그렇게 가기 위한 강의, 되기는 그 길을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강의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을까요? The word although is crucial signpost here. 여기 표지판이라는 얘기죠. Crucial signpost here. 중요한 표지판. The work contains some pioneering ideas, but apparently it is not overall a pioneering work. 조금 포함은 하고 있는데 overall은 아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좀 얘가 이게 바로 대학원 수준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새로운 게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따지거든요. 그게 이제 대학 수준 이전의 생각과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거를 따져요. portion 그런 게좀 중요하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도 Apparently it isn't overall a pioneering work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다. Thus, the two words that could fill the blank appropriately are original and innovative. 그렇죠. So note that orthodox and conventional are two words that are very similar, 그렇죠? 비슷하죠? Very similar in meaning, but neither one completes the sentence sensibly.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conventional 일단 단어를 조금 공부를 하면요. convention은 원래 무슨 뭐 이렇게 회의, 무슨 큰 우리 컨벤션 열린다고 그러고 컨벤션 센터도 있죠. 무슨 뭐 무슨 트레이드 쇼 하는 것도 다 컨벤션이고요. 그런 컨벤션도 있지만 그러니까 회의, 그 무슨 전람회 그런 뜻도 있지만 전통적인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로 들어가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겠느냐 또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 중에서도 한국말을 좀꽤 하셔가지고 강의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 2세로 이제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문법적으로 틀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한국에서 문법을 제대로 공부했거나 그랬던 학생들이 저한테는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 사람들을 미슬리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건좀 고쳐야 되겠다.
그냥 하나 좀 당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외국인이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고칠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 although 그러니까 이제 도뭐 이런 걸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좀 있잖아요. 도와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뭐 although 그다음에 even though 그다음에 even if 사실은 if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내가 뭐를 봤냐면 if을 넣어요. 같이 다 또. 아, 이 사람이 문법적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이걸 이퀄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같이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데 이걸 왜 넣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부사예요. 접속사를 절대로 안 써요. 근데 이제 스포큰 잉글리시에서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품사에 대한 Parts of speech라고 하죠. 품사에 대한 개념이 문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만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자꾸 썼던 표현들, 그러니까 even though, even if, 그 even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접속사처럼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even도 같이 넣어 놓은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잘못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도 양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조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잘안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꾸로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그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if로도 양보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그건 나중에 좀 디테일한 강의까지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를 또, 얘기하는 걸 봤냐면, 이런 표현은, 예를 들어서, I could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 I could get up early yesterday.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여기에서 좀 중년쯤 40대, 50대 되는 사람들, 30대까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오, sounds okay 그래요. 그다음에 60대 70대? 그 사람들은 이런 거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근데 젊은 층, 이게 왜냐면 이제 서브정티브 그거에 걸려가지고, 가정법 때문에 이걸 갖다가 I was able to 써서 명확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강의를 봤어요. 그런데 좋아요. 뭐 여기서 회화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내가 얘기한 것이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아이 쿠드는 뭐 과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 시제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 물론 쿠드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가 모달입니다. 모달 사실 모달 시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모달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형 문법에서 예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삼시제를 써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인정하는 게 학교 문법이에요. 전통 문법, traditional. 근데 이제 현대형 문법에서는 이것도 뭐 내가 이거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내가 한국에서 강의하고 다녔으니까 30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뭐 현대 문법도 아니네. 미래는 시제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달이라고 그래요. 모달. 아직 일어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의지, 가능 뭐 이런 거에 의미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게 무슨 뭐 시제냐. 텐스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법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한은
다 전통 문법, traditional grammar, which is school grammar입니다. 그거 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물론 이제 could have got up, 뭐 got up도 되죠. 그래서 하야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여기 이제 젊은이들도 그렇게 써. 근데 이렇게는 안 쓴단 말이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버렸네. 아이고. 다시.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두 페이지 용법으로 들어가는데요. 되도록이면 기초 부분은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두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법 공부를 시작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문법은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가 공부냐?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고 생활하는데 우리가 모국어쓰듯이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강의의 본질은 물론 말하고 잘하고 그러는 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 목적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회화라기보다는 나중에 글을 잘 쓰는, 그러니까 독해를 지나서 남이 잘 쓰는 독해를 그냥 읽고 그렇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죠. 내가 그거를 잘 써야죠.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잡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자, 그 천본영어라는 그 블로그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그 모국어를 왜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이건 이제 회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회화 부분, 영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잘하는이죠. 잘 아는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블로그, 어디가냐, 이 블로그 천본 영어에 처음 글 보면, 이 천본 영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언제 한번 이걸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또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은 반복을 통해서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을 해서 잘하게 되는 건 스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는 우리가 왜 잘하게 됐어요?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자꾸 써서. 듣기를, 뭐, 엄마라는 말을 내가 앞에서 아까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라는 말을 애가 태어나가지고 3,000번을, 3,000번을 듣고 나서, 아니, 엄마를 수천 번 듣겠죠. 수천 번 듣고, 엄마를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000번의 시행착오. 트라이런 에러. 하고 나서 엄마를 해요. 그게 내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분 얘기고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영어 공부를 이때까지 하면서 한 단어를 1,000번? 아니, 3,000번을 했는데 1,000번이라도 해본 게 있을까요? 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더라는 거는 엄청 했을 거야. 그쵸? 어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쵸? 이런 건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물론 이제 문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잘 하는 것과 잘 아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넘어가지? 또 넘어가 버렸어.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영어를 잘 하는 것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을 통해서 습득도 아니고 체득입니다. 체득, 그걸 체득이라고 그래요. 체득돼서 되는 거예요. 이거 주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을 잘하고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반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반복을 할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꼭 친구를 사귀세요. 물론 더 좋은 거는 이성 친구가 더 좋겠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친구를 사귀고, 근데 친구를 사귀어도 또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가 통할 수 있는 사람. 가뜩이나 지금 말이 안 통하는데 막 나이 차이가 10년, 20년씩 차이가 좁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말을 해도 막 세대 차이가 지고 생각이 다르고 막 이럴 텐데.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세요. 서로 공통점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 교회라든지 같은 분야, 같은 관심사. 그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일단 친구가 되세요. 너무 동떨어진 나이도 그렇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하고 만나면 그건 좀더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하시고 아 이게 또 넘어가 버렸네 굉장히 예민하네 이게 생각보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지금 짜증나게 자 그다음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거 영어를 잘하는 것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통 자꾸 영어를 잘 아는 거에만 우리가 치중을 했어요. 영어를 잘 아는 거에만. 그러니까 문법 강의, 뭐 이런 것만 한 거죠, 그쵸? 근데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거를 강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는 영역이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반복보다는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치만, 수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학은 진짜 지능의 변수가 커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진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IQ 차이예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어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오히려 슬럼프가 와요. 영어를 시작을 하면 꼭 어떨 때는 떨어져. 저도 대학 때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외대 영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좀 마음 잡고 영어 공부를 하면 꼭 수준이 떨어져요. 그랬다 거의 한석 달? 뭐 길면 6개월? 막 그냥 되는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스트러글링을 하다가 거의 포기할 때 포기해. 그랬다가 점프를 합니다. 오, 이것 봐라. 안 들리던 게막 들리고 막 이래요. 점프를 해요. 그래서 다시 포기했던 거를 다시 하려고 그러죠? 그럼 또 다시 슬럼프야. 신기하죠? 영어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내가 왜 그런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그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너무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문법 공부의 대상은요 회화 위주로만 계속 하시겠다는 분은 여기 이제 강의에는 안 맞고요 이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뭐 독해나 말하기도 되는데 내가 쓰는 말이 문법에 맞는지 또 그다음에 글을 좀더잘 썼으면 좋겠다. 내가 쓴 글이 문법에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을 두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안 맞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언어와 문법이라는 주제로 지금 내가 뭘 만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먼저 생겼을까요? 문법이 먼저 생겼을까요? 당연히 말이 먼저 생겼죠. 그러고 나서 문법이 생긴 거는 한 200년 전. 사람들은 우리 역사상으로 배고픈 거, 뭐 굶주린 거, 잘 먹기 잘 되기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니까 문법 법 이걸 따지고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해서 문법 공부가 소위 뭐 linguistics라고 그럴까요? 언어학이라고 그러면 문법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언어학에 linguistics가 있다면 이 분야에 문법이 들어간다면 언어학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이라는 건 엄청 길죠. 당연히 말이 먼저죠. 그러면 만약에 문법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을 썼다면 완벽했을 겁니다. 우리 모든 법이 철저하게 맞아떨어지듯이 예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 먼저 생기고 문법은 그 말의 규칙을 통계적으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그 다음에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게, 최근에 제가 문법 강의를 많이 안 해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문법을 그렇게 원하는 학생들이 한국보다는 없어가지고 좀 기회가 덜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여기 온지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하나라는 게 아주 궁금해요. 근데 요즘에 놀라운 거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 실력이 좋아요. 발음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뭐 여기 원어민들이 많이 가고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많이 가서 또 그다음에 조기 영어 조기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이거 어쨌든 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행 지금 여기 와서 그러니까 제 영문법의 대부분의 지식은 좀 제가 그래도 그 한국에서 영상학에 강의했었던 그 당시,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토플 강사로서 막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다닐 때, 그 정도의 시절, 그런 중심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혹시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법에는 예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generous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문법 옛날에 강의할 때 질문 나도 그랬어요. 나도 학생 때. 근데 그런 학생을 난 좋아합니다.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문법을 했었는데 어떤 문장을 딱 가져오는 선생님이 이거 그 문장이 안 맞는데요. 문법이 안 맞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이제 학생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민병철학원에서 강의할 때 외국인 강사 대부분이 문법을 모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인 강사 중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기다렸었냐면은 대부분의 한국의 그 외국인 강사는 회화 강사죠. 그래서 여기 4년제만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4년제 대학만 나오면은 외국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었어요. 그 다시 말해서 영어 전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가 기다렸던 사람은 왜냐하면 너무 실력들이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면 답도 틀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다가 기억이 나요. 한그 아주 미모의 백인 여성인 그 LA에서, 여기 LA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던 분이 왔어요. 이름이 킴이었으니까 킴벌리 정도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항상 저는 항상 강의를 할때 답은 다 알아요. 100% 답은 다 나도 이제 새로운 문제를 내가 풀면은 답은 다 맞춰.
그러고 나서 난 선생이니까 무슨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왜 그런지를, 답이 왜 그게 답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강사로서. 그럼 항상 한 99, 7, 8, 9%는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꼭한 1%에서 3%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노트를, 메모를 쭉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킴한테, 그때 아카데미 토플이라는 책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리적 아주 옛날에 그 책에 있었던, 그거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대답이 왔냐면요. 일단은 답도 틀립니다. 네? 여기 ETS에서 낸 거야. 미국의 ETS.org에서 토플을 만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만든 시험 문제예요. 근데 그 답을 틀려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사람이 여기에서. 그러니 물어봐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제가 실망했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That's English, 그럽니다. That's English. 그때 느꼈어요. 사실은 That's English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더 공부해서 이제 이유를 해서 찾은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왜 That's English 그러고 있는가 이해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국말 문법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거의 안 하죠. 학교 때만 빼고. 지금 한국말 내가 뭐 국외음화, 지금은 또 한국 맞춤법 표준 뭐그뭐 통일 아닌가? 그게 또 바뀌었죠. 많이 개정. 내가 있을 때도 한국에 학원 강의하고 또 학원 운영할 때도 몇 번이나 10년인가 20년마다 막 개정이 돼서 지금은 더 많이 개정이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맛이 있다. 이 발음이 맞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게 국어 시간에 시험으로 나왔어요. 맛있느니냐, 맛있느니냐. 맛이 있다냐, 맛이 있다냐. 어떤 게 맞냐. 이거 지금 어떻게, 근데 언제 한번 이게 둘다 되는 걸로 다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실사, 허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음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음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는 법칙을 알아야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 받침 법칙까지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있다라는 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에 들어갑니다. 이는 이게 조사예요, 조사. 주격을 나타낸 주격 조사. 의미가 있는 뜻이, 그러니까 기능어지, 기능어. 한국, 영어에는 preposition.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거야. 허사예요, 허사. 그러면 실사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을, 아, 절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음을 끊는 법칙이 어디 있느냐. 실사가 나오면 거기서, 여기서 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허사가 나오면 얘는 여기에서 끊어요. 그게 절음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말음 법칙이 뭐냐면 끝나는 말의 법칙이에요. 끝나는 말. 여기 지금 몇도좀 말이 마트로 끝났어요? 여기는 이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받침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옷 받침의 절대음은 디귿이에요. 아, 지금 내가 뭐 많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서 마치라는 디귿이 이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는 절음이 안 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말음은 이쪽에 가 있게 되고, 그래서 얘가 연음이 돼요. 그래서 맛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몰랐죠. 우리 때 이런 거 중학교 때 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야, 여기에 관련된 문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거 기가 막히죠? 맛있다, 맛있다, 맛없다, 맛이 있다, 없다. 사실 지금 국어를 쓰는 입장에서 그게 맛이 있다든 맛있다든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 이 사람들 한국말 한국 사람들보다 더 프래그마티즘, 더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영어 선생님들다가 여기 초등학교 미국에서 영문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한국은 국어 국문학자가 굉장히 영어를 잘 알죠. 영문법을 제일 잘 알죠. 아, 여기는 안 그래. 여기는 초등학교 선생님 영어가 제일 수준이 높은 영문법입니다. 어쨌든 그 영문법 수준이 제일 높다는 영어 선생님한테 언제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제런드가 뭐냐고. 제런드는 뭐 모르는 사람 있겠지, 한국 요즘 듣는 분들.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동명사라 그러면 아 동명사 뭔지 다 알죠. 세상에 동명사가 제런드인데 제런드를 몰라요. 그 다음에 더 물어봤어요. 파티스플은 아느냐? 파티스플은 알아요. 난 근데 왜 아는지도 알아요. 파티스플 프레이즈라고 해가지고 댕글링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현수, 수식어. 나중엔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절에 수식어 절에 속에 있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좀 다르면 그 댕글댕글거린다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문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SAT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에 대학 시험이죠, 그래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댕글링 파티시플 프레이즈, 댕글링 파티시플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래서 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야. 그게 동명사야. 그랬더니, 오, 안 돼. 파티시플 아니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거는 파티시플이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원래 형용사인데, 이제 분사구문, 파티시플 프레이즈라는 거, 네가 많이 가리키는 파티시플 프레이즈 속에서는 그게 형용사이지만, 이게 형용사 구를 가지고 온다. 아, 형용사 구가 아니라 부사구가 된다. 뭐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 몰라. 솔직히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이유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예, 말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알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동명사가 그러니까 ing 붙은 게 명사로 쓰이는 거하고 형용사로 쓰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분사하고 동명사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그건 아니고 좀더 자세하게 그런 이때 가서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 이제 뭐, 말을 하고 지내는데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솔직히 지금 얘기 나온 것도 SAT 여기서 얘네들 시험 보느라고 잠깐 공부하는 것뿐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직업 다른 거 하게 되면 얘네들도 다 잊어버리죠, 그쵸? 단지 이제 관련 업무 뭐 학생으로 아니 선생으로 간다든지 뭐 이쪽 뭐 언어학 이런 쪽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겠죠.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지겹게 문법 선생님들도 이제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미 다 어렸을 때 학생 때이 문법을 싫어했거든. 자기도 싫어했고 다 졸고 뭐 여기 수업 분위기는 한국보다 더안 좋은데 그런 데서 그다 졸리는 그런 거 누가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다 그다음에 뻔히 안 한다는 거 아니까 안 해요. 단지 SAT 공부하고 뭐 이런 애들 그중에 좀 고득점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도 과외하고 이런 애들은 한국보다 더 과외 고득 과외 고액 과외하고 그럽니다. 잘 사는 집에서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래도 나중에 SAT, 뭐 ACT 시험을 보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뭐 UCLA 학생도 가르쳐보고 뭐 버클리 학생도 가르쳐보고 USC 뭐저 아이비리그 학생들도 다 가르쳐보는데 글을 쓰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여기 애들도 글 쓰는 게
너무 많이 틀려요. 일단 문법적으로 너무 많이 틀리고, 문법도 너무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글을 전체를 요약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전개할 줄도 모르고, punctuation? 이런 구두점은 아예 꽝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기는 요즘에는 우리 살던 시대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에 비주얼 세대죠. 비주얼 시대.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에 타이포. 옛날에 우리 제이 세대는 이 타이포가, 저희 세대는 타이포? 이거 하나, 이거는 아니 근데 이력서에 뭐 하나 오타 하나 있다? 잡을 못 잡아요. 시대가 그랬어. 근데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 내로에도 타이포가 있고 타이포 정도가 아니에요. broken 표현도 있어, broken. broken이라는 건 ungrammatical. 비문법적인 거. broken English. 그런 것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영어 표현들. 그런데도 오자 많습니다. 틀린 거 많고. 근데 지금 그냥 넘어가요. 왜?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비주얼이 중요하거든. 이해해요. 뭐, 나도 그럴 수밖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뭐좀 알고 가, 좀 너무 얘기가 길어졌어. 괜히 쓸데없는 얘기만 한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영문법. 그러니까 그럼 하나의 이제 문법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작은 단어, 단위가 뭐냐, 그러면. 그건 단어죠, 단어. word, 그쵸? word가 있고. word의 정의. 모든 공부는 정의를 할줄 알아야 되죠, 그쵸? 그게 뭐냐?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word의 의미가 뭐야? word의 정의. word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지. 이것도 그럼 길게 얘기해야 되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해요 말해요. 미니멈 미닝 유닛 그럴게요. 사실은 이거는 모핌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에 가까운 정의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는 예. 의미소예요, 의미소. 한국말로는 의미소. 이 소립자 할때 소. 포님 있죠, 포밍. 포님이라는 건 음소. 이건 뜻은 없고 소리만 있는 거야.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간, 저는 거기까지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자, 어쨌든, 왜 워드를 미니멈 미닝 유닛이라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I study English 그러면 이거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합니다. 어쨌든 봅시다. I study English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법을 연구한 linguist들이 처음에 한게 뭐냐면 분석을 해요. 이 서양 문화는 분석의 문화예요. analyze 그렇죠? 서양의 문화는 분석의 문화고 우리 동양의 문화는 우리는 쪼개지 않아요. 전체를 보려고 그래요. 전체. 통합이라고 그래야 되나? 통합.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잘라봐야 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물리학이 생긴 거예요. 뭐 자꾸 자르고 잘라가지고 분자라는 게 나온 거예요. 원자가 나오고 그 안에 무슨 전자니 중성자니 소립자까지 나와서 지금 퀀텀 피직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분석하는 걸 좋아해. 딴 말로 하면 휴먼 브레이크다운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을 해봅시다. 아, 참, 언제 한번 내가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걸 어떤 사람이 여기에 그리고 대학까지 UCLA 나왔는데 번역을 나온 회사에서 같이 일할 때 내가 랭귀지 리더로 일할 때 이거를 브레이크다운을 뭘로 해석했더라? 뭘 부셨대? 세상에. 그게 뭐냐면은 회계 관련, 파이낸스 관련 문서예요. 파이낸스.
파이낸스 관련 문서의 브레이크다운을 하면 그게 뭐 부시고 붕괴하고 있을 게 있어요? 뭘 부셔? 회계 문서에?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확실히 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숫자가 있어. 숫자가 1200만 원, 몇백만 원 아니면 큰 숫자야. 물어본 거야.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무슨 뭐 코스트일 수 있어요? 비용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이 비용이 이 속에 무슨 항목 이렇게 나누는 거를 브레이크다운 한다 그래요. 이 품목도 그 내 속에 있는 항목별로 금액을 이렇게 분석이지 그것도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예요. 부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식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 정말 다행히 내가 가르친 학생은 아니었어요. 짜증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UCLA 학생이에요. UCLA 졸업생이라는데. 자, 어쨌든 브레이크다운을 해봅시다. 브레이크다운을 하는데 뭐로 할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잘라봤어. 주어하고 뭐 술부, 주부, 술부. I 그다음에 study English 잘라봤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study English. 어, 이렇게 잘라서 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뭐 아직은 뭐 그런 거 모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봤어요. 어? 스터 하고 이렇게 잘라봤어요. 아, 여기는 점선으로 합시다. 점선. 점선. 그러면은 이 실선 solid line 하고 이런 solid 하고 dotted line의 차이가 뭐 있어요? 아 그렇죠. 이 solid line 자른 데는 의미가 살아 있었죠.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뜻이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게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 아 괜히 길게 설명해서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뭘 보여드리려고 그런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서 이걸 설명을 했냐면 뭘 하나 보더라도 좀 깊이 있게 알자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니 구예요. 구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More than a word.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 그럼 되겠죠. 두 단어 이상. 단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절은 뭐고 문장은 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또 한번 나올 텐데 봅시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단어와 구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절과 문장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무슨 기준으로 단어와 구를 묶고 절과 문장을 묶었을까요? 네. 이제 좀 예,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미 밑에 거를 보고 보셨는데 네, 여기에 중요한 게 동사입니다. 이쪽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쪽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굉장히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in the future까지 집어넣을까요? 굉장히 긴데? 이건 뭐예요? 절이? 문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구예요, 구. 그냥 구예요. 따라서 대문자로 시작 못하고 점도 못 찍어요. 그냥 얘가 그냥 혼자 있으면 이게 바로 sentence fragment. 여기 애들이 잘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잘못 만들어내니까 sentence fragment 하고 run-on sentence를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똑같아요. 한국말을 할 때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 나중에 할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최소한 절이 되거나 아니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뭐냐면 이제 동사가 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와 관련된 문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사, 그다음에 뭐 조동사, 준동사, 시제, 태, 법, 뭐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설명을 그렇게 하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품사론과 품사론과 구문론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문법학자들이 이제 문법의 규칙을 그 말의 규칙을 이제 찾아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잘 정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단어가 있고 구라는 게 있고 알았어요. 이제 그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파악을 한 거예요. 여긴 주어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되더라 하나의 문장이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한 단어들 한 단어를 공부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주어라는 게 있고 뭐그 다음에 술부라고 그러죠? 술부 술부 주부 술부 물론 동사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동사라는 말과 수로라는 말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된다. 나눠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문법과 영문법이 좀 달라요. 또 이제 또 중국어에서는 또 다릅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영어에는 관용사가 없어요. 영어에는 형용사만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는 관용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둘다 달라요.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그러죠. 용언. 즉 동사. 우리 그러니까 영어 얘기는 동사. 관용사는 이제 순수한 형용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언 해가지고 이제 수로 개념으로 형용사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로 또는 용언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틀린 얘기라고까지는 하긴 좀 그런데 글쎄요 그냥 차라리 여기 품사론에서도 동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론이라는 거는 이제 틀을 연구하는 게틀 형태 쉽게 얘기하면 총 무슨 얘기냐면 총이 있으면 총알이 필요하죠. 그 품사 단어 각각의 단어를 공부하는 그거가 총알이에요. 총알. 그러니까 이 안에다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틀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분야의 공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만약에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갈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문법 용어를 어려워합니다. 문법 용어.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문법 용어 전체 몇 개가 될것 같습니까? 이거 장담하는데 100개는 당연히 안 돼요. 한 50개? 정확하게 씹어진 않았어요. 50개에서 70개? 그러니까 100개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영어 단어 몇개 외워야 되는 게 아십니까? 영어 단어? 제가 다니던 시절에 중학교 때 중학교 영어 교과서 기준으로 중학교 때 1500단어 외웁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서는 3500개, 어떤 교과서는 4500개. 그 다음에 성문 종합용어라는 책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거 무시하는 책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로 다 공부해서 영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데, 망쳤다고 그러는데. 성문 종합용어 기준이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 정도면은, 몇 개야? 한 8, 9천 단어를 알고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런 거. 그럼 이제 여기 미국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토플? 토플이 보통 15,000 단어 정도를 요구합니다. 대학을 공부하면 22,000 vocabulary라는 책이 있죠? 대학 수준 끝내면 한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은 GRE 공부하려고 그러면 33,000이라는 vocabulary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했어요. 그럼 결국은 55,000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다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영어의 전체 단어 수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학 교수 이상 박사학위, 그러니까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에요. 미국 교수. 이 사람들의 보케블러리 수준이 보통 7만 잡습니다. 자, 그냥 알자고 한 얘기였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다 천단위, 수천단어, 수천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문법 용어 100개도 안 되는 게, 100개를 어려우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때까지.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몇개안 돼요. 그러니까, 저랑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꼭 문법 선생이나 문법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이런 말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100개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아시면 좋고, 그다음에 거꾸로 잘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강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이제 팔품사가 있다라는 거 오늘 얘기하고 팔품사. 그다음에 이제 구문론에는 주요 요소를 다 빼면 뭐예요? 이게 뻑따구, 골격. 다 빼면 수식어야. 이거를 나눌 줄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문 문장이 아주 길어. 아무리 길어도 거기에 주요 요소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주요 요소를 다 빼면 수식어니까. 아니면 수식어를 다 찾아내면 주요 요소만 남겠죠. 그래서 팔품사를 알고 주요소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영문법은. 예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끝내고요. 팔품사는 뭐가 있는지는 얘기할게요, 그래도. 명사, 대명사, 동사, 그다음에 형용사. adjective예요. a만 합시다. 저는 ad도 해도 되지만 좀 a가 좋아요. 그 다음에 adverb가 부사, 그 다음에 preposition, 전치사, 그 다음에 conjunction, 접속사.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남았네. 그쵸? interjection이라고 감탄사가 있어요. 그쵸? 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주요소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있고요.
보호에는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있습니다. 목적어에도 간접 목적어 있고 직접 목적어 있습니다. 자, 그거 오늘 몇 개예요? 뭐 지금 용어 몇 개 알아야 돼? 단어, 구절, 문장 뭐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동사, 조동사, 준동사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시제, 태를 몰랐나? 수동태, 능동태 알죠? 법,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다 들어보긴 했죠. 자세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혹시 모르더라도 일단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친해지세요. 그럼 한국말이잖아요. 명호도 아니잖아. 물론 영어로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나중에 하시다 보면 영어로 다 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외국 사람하고 다 얘기하고 그럴 때 뭐 질문을 할 때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영어로 물어봐야죠. 한국말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 자, 그러고 나서 주요 요소에 필요한 우리 용어가 몇 개 있어요. 주어라는 말, 주어. 뭐 subject죠, verbs. 그 다음에 이건 complement입니다. 보호는 보호, complement. 주어는 subject죠. 동사는 verbs죠. S가, 이건 S 나중에 왜 붙이는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꾸 붙이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앞에. 그 다음에 object죠. 목적어. indirect, direct, direct object, indirect,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subjective complement, objective complement.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쨌든 한국말로 일단 친해지세요. 다시. 뭐가 있다고요? 팔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렇죠? 그다음 주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 보호. 보호는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목적어에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괜히 짧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자꾸 또 반복이 될 겁니다. 저는 반복 강의를 많이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